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알아본 바로는 번호판에 따라 보험료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닙니다. 일부는 맞고 네. 일부는 틀려요. 내가 개인 넘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아, 그 전에 뭐 사고가 100건이든 1000건이든 상관없습니다. 선생님한테 이전이 되면서 제로, 0이 되고 퇴출발이 되는 거예요. 일단 고정 일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걸로 시작을 해볼까. 퇴근하신 다음에 네. 한 토클만 하셔도 수입은 솔직히 괜찮겠네요. 근데 제일 궁금하신 거 여쭤보십시오. 네.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냉동이 네. 지금 매물이 많이 있나요? 많다고도 할 수 없고 또 뭐 아예 없다고 적다고도 할 수가 없고 이 스펙들이 있어요. 아, 네네. 자, 예를 들면 네. 정품 전항은 사실은 구매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정품이요? 정품. 번호판하고 그 이제 뭐 아시는 내용 좀 상담 좀. 예를 들면. 뭐 이제 번호판 비용? 비용 오늘 기준이에요. 네. 이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계약하실 때 그때 시세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네.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몇만 원이에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알아본 바로는 번호판에 따라 보험료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일부는 맞고 네. 일부는 틀려요. 내가 개인 넘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네. 아, 그 전에 뭐 사고가 100건이든 1000건이든 상관없습니다. 선생님한테 이전이 되면서 네. 제로, 0이 되고 네. 퇴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 보험료가 따라온다는 말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영업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내가 넘버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 넘버를 빌려서 쓰는 수도 있잖아요. 네. 아 임대 예. 네. 임대 넘버는 따라옵니다. 신차보다 지금은 중고차가 더 비쌉니다. 아 그래요? 네. 카고든 윙바디 냉동이든 1톤 화물차들이, 디젤차들이 다 비싸졌습니다. 네. 신차급의 차량들은 뭐 순식간에 그냥 팔려버려요. 그러면 구매는 바로 가능해요? 이 넘버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저희가 영업용 넘버 사고 팔고 하는 거 뭐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준비만 되면 그냥 하면 되고 네. 차 준비만 되면 이제 바로 진행이 되겠네요. 네. 저희 쪽에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예.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차를 내가 어떤 걸 할 건지 결정하고 오실 거 아니에요. 예. 뭐 필요한 서류도 가지고 올 거고 예. 그러면 저희가 1톤 냉동에 대해서 차를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고 마음에 네. 드시는 거 골라주시면 네. 그게 끝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넘버 달아드리고 아, 네. 알아서 출고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진행까지 다 해드리고. 그 사업자 등록증은 어렵지 않은 건가요? 만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엄청 쉬워요. 그냥 동사무소 가서 등본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네. 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건강보험이나 이게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와이프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 네. 혹시 그쪽으로는 이건 소득이 생겨서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 거. 차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아 여기는 저희 본사 사무실이다. 차는 아, 여기 없고요. 저희 네.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아 여기서 멀지 않나요? 안 멀죠. 멀면 저희가 장사 어떻게 멀지 않아요. 근처에 있어요. 딱. 1월 만약에 뭐 20일이다 하면 네. 그날 이거 서류 가져오고 네. 그날 차를 보고 그날 뭐 계약만 하면 어느 정도 걸려요? 한 10월? 한 열흘에서 보는 정도. 차 나올 때까지 그 2월 초가 되겠네요. 이 화물 종사 자격증 한 분은 어떤 걸 운송 자격증 갖고 계신 거 있죠? 예예. 예. 그리고 밑에 면허증 있죠? 예예. 예. 이건 그냥 들고 오세요. 아 이건 네, 사본이 아니고 그냥 네, 복사하실 여기서 복사해드릴게요. 협회 가입은 선택이에요. 선택이지만은 기본적으로 협회 운전자 보고라는 건 해야 돼요. 가입을 내가 하냐 안 하냐 이것만 있는 거고 무조건 협회를 통해서 운전자 보고는 해야 됩니다. 아 일단 그거 부분이 제일 걱정인데 오후에 네. 과연 진짜 오도가 있을지. 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톤 냉동 없지 않아요. 괜찮아요. 택시는 일단 돈을 벌려고 하면 밤에 일을 해야 되고요. 제가 직접 해보지 않지만 또 실제 필드 나가서 하시는 거 봅니다. 따라다녀도 보고. 왜냐면 그 정도는 해야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장사할 수 있죠. 운전도 다 직접 해보고 네, 큰 차도 다 하고 다닙니다. 네. 1톤이면 제가 감이 안 와서 그런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수리비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들진 않잖아요. 승용차보다 수리비가 더 싸요. 아 그래요? 그럼요. 냉동인데도 네 왜냐면 네. 지금 나온 승용차들은 다 전자식이에요. 1톤 화물차들은 기계식이 더 많습니다. 아... 네, 더 싸요.
대신에 운행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소모품이나 이런 것도 더 자주 가는 것 뿐인 거지. 아, 엔진도 옛날 엔진 그대로 쓰고 있는데 미션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결정만 하고 오세요. 제가 네. 진행하는 거는 또 전해드려도 되니까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되신 거죠? 네, 됐습니다.